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용이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태용아, 이제 감정을 그러면 빼고 시합으로 진짜 땀으로 우리 종합룰로 한번 하자. 남자답게. 어? 누가 이기든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손명준입니다. 오늘 좀 복싱장 시합을 나갔는데 일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 우선 엄태웅, 태웅이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얘기를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영상을 찍습니다.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일이고 되게 억울도 많이 끌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제가 뭐 태용이를 무시하거나 뭐 태용이가 뭐 약하거나 뭐 태용이가 강해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좋아했던 선수, 뭐 인수나 뭐 어진 선수나 이런 선수를 찾아가서 운동을 했던 거는 사실 그 선수들이 좋아서 했던 건데, 태용이가 몇 번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안 했던 이유는 그냥 제가 선수로서는 잘 사실 몰라서 가지고 그냥 안 한다고 했던 건데, 그게 또 많이 서운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통화하니까 기분 나쁜 게 뭐가 있냐 얘기하니까 몇 번 이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복싱을 한번 하자고 하던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약간 무시하는 식으로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오해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어쩌면 좋겠냐, 그러니까 태용이가 복싱이든 종합으로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용이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태용아, 이제 감정을 그러면 빼고 시합으로 진짜 땀으로 우리 종합으로 한번 하자. 남자답게. 어? 누가 이기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고, 사실 자신 있습니다. 뭐 태용이 또한 자신 있겠지만, 태용이가 뭐 전적이 이렇게 많진 않지만 우리 프로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선수랑 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일이고 해보고 싶고, 사실 저는 종합격투기를 딱 한 번 1전 정도 하고 멋지게 승리하고, 운동을 이제 격투기는 안 하고 다른 걸 이제 준비했었는데, 이 상대가 태용이가 되겠네요. 아무튼 제가 태용이랑 전화통화를 했고 서로 이제 좋게 얘기했고, 서로 태용이도 그걸 받아들였고 해서 이제 영상을 서로, 제가 태용이를 언급한 영상도 내리고 태용이도 이제 저를 이제 도발하거나 이렇게 했던 영상들은 다 내리기로 했고요. 준비 잘 해가지고 태용이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엄태용과 종합격투기 룰로 시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어 할 것 같고, 저 또한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날짜는 협의해서 최대한 좀 빨리 좀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감정을 다 빼고 기분 좋게 그냥 운동하는 사람 마음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이렇게 그냥 기분 좋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서 이 싸우는 거는 너무 싫어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청자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